네, 부러운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나눠볼 거고요. 이해라 기자, 일단 카카오가 그 팩트체크 1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오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매출로는 1조 2,580억,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1,5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 증가가 있었는데 매출 증가가 더 크게 나오면서 이 비용 증가를 상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사업에서 더 크게 탄력을 받았나 살펴봤더니 이 전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부문별로 봤을 때 전 사업 모두 매출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카카오 사업 부분이 크게 플랫폼 부문, 콘텐츠 부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괄호 안에 지금 매출치 밑에 지금 괄호 안에 숫자가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왼쪽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 화살표가 위로 가 있죠. 그러네요. 증가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매출치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래서 전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했다는 것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좀 큰 쪽이 신사업 쪽입니다. 매출이 89% 늘면서 1,89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신사업 쪽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페이 쪽입니다. 네. 택시 쪽이 매출이 성장이 좀 컸었다고 하고요. 이 카카오 페이의 결제 거래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살펴보니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네. 것들의 덕을 보신 겁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니까 스톡옵션이네요. 네이버에 네. 이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연휴 전날에 이제 4일에 공시가 떠서 아마 어린이날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처음으로 전 직원에게 그러니까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 2,506명에게 47만 2,900주를 지급을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총 539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023년 5월 4일부터 2028년 5월 4일까지인데요. 근데 행사가가 11만 4,040원이에요. 현재가 차이가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스톡옵션 의미가 추후에 정해진 기간에 행사가로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5월부터 행사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때 현재가가 23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한 주 매수함과 동시에 11만 5천 원 이상 이제 차익을 보면서 시작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이것을 재직 기간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200주,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직원에게 100주씩 주고요. 또 신입 공채, 인턴의 경우에도 좀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연초에 게임업계 대비해서 낮은 보상 그리고 성과급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잦아들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측에서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 그리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서 나가자는 의미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덕분에 이제 이렇게 실적 잘 올리시고 직원분들 좋은 건 좋아요. 다 인정하는데 왜 자꾸 이거 먹통이 되는 거예요? 벌써 지난해 3월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어제 쓰셨어요? 한 9시 40분 이후부터 한 2시간.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네. 어제 좀 야식을 먹고 싶어서 동생한테 사오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봤더니 지금 다 서비스가 정지되고 맞아요. 먹통이 되는 그런 작년에도 좀 그랬었어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3월에 한 두 차례 그랬었고 7월 그리고 11월까지 네 차례 그랬고요. 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2월에 카카오톡 지갑 처음으로 오픈을 하면서 이때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가 아예 되지 않는 첫날에 그런 그래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텐데요. 카카오가 예상과 다르게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여지까지 없어요. 네, 네이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타사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산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카카오톡 앱 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 뭐 커머스라든지 콘텐츠, 지갑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좀 걸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 중국 목표로 이제 첫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서 네.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이 서비스 먹통 때문에 넷플릭스법 적용이 되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넷플릭스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우리가 작년 12월쯤에 짚어봤었던 걸로 기억을 그쵸? 합니다. 네.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한테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 이 기술적 조치를 조금 더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과학기술부 이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올 초에 적용 대상 6개 업체가 추려졌고 이 중에 하나가 카카오여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내용을 좀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앱을 좀 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자기만 안 되는 줄 알고 본인만 안 되시는 네네. 줄 알고 이 앱을 지우고 이랬다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손실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보상이 되느냐가 또 아마 사용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그쵸?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보상은 좀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뭐 4년 4시간 이내 이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경우 그리고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상에 대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있는 의무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 네, 사유 한언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으면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해 그래서 한 4천억 원 정도 들여서 네. 이제 올해부터 건립을 시작하실 거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좀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원활하게 그렇죠. 우리 사용자분들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자, 실적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뭐 긍정적인 그 추측 또 뭐 예측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주가는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주가 전망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다수였습니다. 네. 일단 이유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 역시나 반영이 된다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자회사 부분을 보면 이 주요 자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이라든지 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예비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순이익이 1,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금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 가 30조 원 이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장 시에 이 카카오 기업 가치 증가에 아무래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카카오 커머스 역시나 지그재그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거래액이 성장이 되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까지 뻗친다면 더 큰 화랑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은 역시나 카카오티 블루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잘 알고 계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두나무에 대해서 우회 지분을 포함해서 한 22% 상당을 카카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평가였고요. 또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뭐 신사업에 대해서 또 접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카카오 지갑을 활용해서 인물 검색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한다라든지 또 콘텐츠 구독 서비스 역시나 선보일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FN 가이드 쪽에서 이 실적 컨센서스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 5조 5,8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840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각각 34%, 71% 연간 대비 증가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증권사 이 카카오 3개월 목표가 평균치를 12만 5,304원으로 봤는데요. 목표가는 좀 다양하게 제시는 됐습니다. 12만 원 선부터 뭐 높게는 이베스트 증권에서 15만 2천 원 선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가에서 한 평균 15%에서 20% 이상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